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중 하나가 바로 병원 진료인데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유학생들의 치과 진료를 돕기 위해 출장 치과 진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에서 유학생 대상 치과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대학과 이손의료원이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후 처음 진행된 출장 치과 진료 봉사입니다. 김범준 국제교류처장은 유학생 신분으로 진료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생겼다며 이손의료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평소에는 가기 힘든 그런 치과 치료에 대해서 검사 치료를 받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검진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어떤 치료, 그다음에 향후에 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주신다고 돼서. 이날 출장 진료 봉사는 검진은 물론 스케일링도 가능한 최신식 치과 치료 장비를 싣고 온 진료 차량을 동원해 수준 높은 진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손치과병원 이창기 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학생들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 원장은 유학생들이 높은 비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또 치과에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진료의 기회를 마련해 준 백석대학교 재단 측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은혜 입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차량을 찾은 유학생들은 현장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날 진료를 받은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팜티 흐엉 씨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대학과 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출장 진료를 통해 더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